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빛재가 노인복지센터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센터는 울산주간보호센터 중에서도 특별한 곳이랍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센터의 자랑거리인 인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의 두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인지 스틱으로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그 다음은 기능회복 훈련이에요. 신체 활동을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근력 운동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눈에 보이니 정말 뿌듯했답니다. 훈련 후에는 다 같이 박수치며 서로를 격려했죠. 재미있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주에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윷놀이 대회를 열었어요. 어르신들의 승부욕에 우리 직원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웃음소리가 센터 밖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우승하신 어르신 팀에는 박수 선물도 드렸답니다. 맛있는 식사도 우리 센터의 자랑이에요. 조리원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식단으로 매일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드려요. 항상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로 어르신들께서 만족하게 식사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 집밥 같다고 하실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뿌듯해하시는지 몰라요. 날씨가 좋아서 화단 가꾸기도 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꽃과 화초에 물을 주었죠. 흙을 만지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우리 마음도 꽃처럼 활짝 폈답니다. 앞으로 꽃이 피면 더 아름다운 울산주간보호센터가 될 거예요. 이 모든 활동들이 가능한 건 우리 센터의 정성 어린 직원들 덕분이에요.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직원들.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며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답니다. 이렇게 즐겁고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냈어요. 참빛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어르신을 저희 센터에 맡겨주세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늘 건강하세요.